영은이는 부모님한테 안 갚으면 정말 잘할 것 같아. 선배님,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는 거세요? 제가 부모님한테 안 갚음을 왜 하겠어요? 안 갚음이 아니라 안 갚음을 잘할 것 같다고. 안 갚음이요?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안 갚음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을 말하거든. 그래서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걸 말해. 안 갚음. 그동안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네요. 그렇지. 멀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자주 문안전화를 드리는 것도 안 갚음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. 평소에 보복을 뜻하는 안 갚음이란 단어만 제가 써봤는데 이 안 갚음이란 말도 써봐야겠어요. 보복할 일이 많은 모양이야. 억울하면 맞아, 안 갚음으로 하고 부모님께는 안 갚음을 해야 하는 게 맞지? 우리 반 아들이. 이 캠페인은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합니다.